방참정 사류명의말 유유야 불진지교하야 이환조물하고 유유야 불진지록하야 이환조정하고 유유야 불진지재하야 이환백성하고 유유야 불진지복하야 이환자손이니라. 방금 천냥이 미비귀요 득인 이로가 승천금이니라. 교자는 졸지누요 고자는 낙지모니라. 소서는 난감중재요 심경은 불의 독행이니라. 방금이 미시귀요 안락이 치전타니라. 제가의 불회요 빈객이면 출외의 방지 소주인이니라. 빈건유시 무상식이요 부주심산 유원친이니라. 인의는 진종 빈처다니요 세정은 변향 유전가니라. 영색부정이 연정 난색피하횡이니라. 인정은 개비 군중손이라. 왕참정 사류명에 이르기를. 왕참정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북송 때의 사람이라고 하죠. 왕참정이라는 분이 그 사류명 네 가지 남겨둬야 된다라고 새겨놓은 글입니다. 이 명자는 좌우명할 때 명자예요. 새길 명자입니다. 류유여 풀진지기화야 이환조물하고. 이건 참 재주 있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구절입니다. 류 남겨둬라 유여 불진지교. 남음이 있는 그 재주를 다 쓰지 말고 남겨둬서 자기가 이게 남보다 좀 뛰어난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를 다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남겨준 그 재주를 이환 조물하고 조물주에게 다시 반납을 하고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재주도 있을 거라 이거죠. 유유여 불진지록하야 남음이 있는 그 복록을 공급을 남겨두어서 이환 조정하고 조정에 다시 반납을 하고 이게 말 국민들을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벗었던 사실은 이게 사회 환원적인 차원을 보시면 되겠죠. 유유여 불진지재하야 자기가 쓰고 남는 재물을 다 쓰지 말고 남겨두어서 이환 백성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뭐 우리 국민의 혈세라고 합니다. 류유여 불진지복하야 이환자손이니라. 자기가 쓰고 남는 그런 복을 남겨두어서 자손에게까지 뻗어나가게 해줘라. 이런 말이죠. 황금천냥이 미비기요 특인 이러가 승천금이니라.
황금천냥이 미위기요. 옛날에 황금천냥 우리 왜 판관 포청천할 때 보면 막 이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은좌, 금좌 그러잖아요. 그런 게 천냥이라 있으면 엄청난 거겠지요. 귀하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득인이라. 득인이라고 할 때 인자 이거 득인 할 때 인자도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훌륭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를 내가 알아듣는 것. 득인이라. 그것이 승천금이라. 천금보다 낮게 되더라. 예, 그렇죠. 지금 당장 로또 이게 타령들 하시는데 로또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로또 받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오늘 명심보감을 통해서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고 그대로 하다 나가다 보면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 오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황금천냥이 미위기요 득인이러가 승천금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구절이 참 이게 아마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게 가슴 깊이 새겨질 거예요. 교자는 졸지도예요. 교자는 이게 재주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묘하게 재주를 잘 부리는 사람은 졸자는 치졸한 사람입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노예의 노릇을 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컴퓨터를 하지만 그동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처음에 타자 조금 쳐보세요. 어이 이봐 이것 좀 쳐줘. 다 그래서 일을 준 거예요. 그뿐이었어요. 옛날에 글씨 좀 잘 써보세요. 차트 글씨 좀 잘 써보세요. 뭐 쓸 거 있으면 전부 그 사람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교묘한 재주를 가진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은 노예 노릇을 해야 돼요. 고자는 낙지머니라. 앞에 말보다는 뒤에 구절을 잘 새겨두십시오. 고통은 그죠? 이럴 때 자자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고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낙지모요. 즐거움의 어머니가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도 사실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를 어렵게 하고 난 뒤의 즐거움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소선은 난감 중재요. 심경은 불의 독행이니라. 소선. 작은 배는 감자는 감당하다 그런 뜻이죠. 중재, 무겁게 실리는 것들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그래요. 사람 이름을 짓거나 호를 짓거나 뭐 할 때도 그 사람이 짊어지고 나갈 만큼의 무게를 실어주는 이름을 쳐주는 그걸 이제 성명하게서는 강조하는 겁니다. 이름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이런 뜻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경은 경자는 길경자지요. 깊은 길, 으슥한 길 여기 불도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불의 독행이라 혼자 가기가 마땅치 않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그죠?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황금이 미식이요. 계속 이런 내용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고 안락이 치전당이라. 편안함과 즐거움. 이 안자는 어떻게 보면 심경이 편안한 겁니다. 마음자리가 편안한 것이 아니고 낙자는 옆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들어가는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즐거운 노래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낙입니다. 그러니까 안락이라고 할 때 아시겠죠? 안락이 치전당이라. 치자는 가치 치자지요. 돈으로 따지면 값어치가 더 나가더라 그 말이죠. 재가에 불회요 빈객이면 집안에 있을 적에 휘자는 이게 지금 중국어에서 말하는 회입니다. 회부회 할 때 회.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집안에 있음에 요자는 이게 맞이한다 뜻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줄 모른다면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대답을 잘 못한다면 출외에 밖으로 나감에 방지 소주인이라. 그때서야 비로소 주인이 적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잘 못 대하면 밖에 나가서는 또 친하게 지낼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런 말이죠. 그 밑에 있는 구절은 지금 세상이나 옛날 세상에 아주 그리고 뛴 구절이죠. 이거 한 번쯤
이게 집안에 쭉 써서 붙여놓는 그런 글귀입니다. 빈건 요시 무상식이요. 가난하게 산다. 어디 살합니까? 요자는 시끄러울 요자입니다. 그게 이제 저 문문이 아니고 싸울 투 변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끄러울 요 시는 시장거리입니다. 아주 시장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시장거리에 가난하게 살아도 무상식이 서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이 죄죠. 가난하게 살다 보면 아무리 번화가에 살아도 찾아오거나 인사하거나 서로 마주치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 이거죠. 그렇지만 부주심산유원친이니라. 부유함을 가지고 아주 부자로 깊은 산속에 살아도 멀리서 오는 친척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내인은 진종 빈처단이요, 세정은 변향 유전간이라. 요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의 의리는 다 할진짜입니다. 다 빈처단. 가난한 것을 따라서 끊어져요. 가난 때문에 이게 의리가 끊어지더래요. 돈 몇 푼에 다 끊어지는 거죠. 세정은 변향 유전간이라. 세상의 인정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문득 돈 있는 집안으로 향하게 되더라. 그 다음 이제 깊은 산골에 살아도 찾아가서 급신거리고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영색 무저항 이언정. 항자는 항아리 항자지요. 영색 무저항 이언정. 난색 비하휑이니라. 차라리 영자입니다. 차라리 무저항 바닥이 없는 항아리를 메꿀지언정, 막을 수 있을지언정 난색 비저, 비하, 휑. 휑자는 이게 가로지를 휑자입니다. 종자는 세로 종자고, 그래서 종대, 휑대 할 때 휑자는 가로지를 휑자예요. 뭡니까? 비하, 휑이 뭐예요? 코 밑에 가로지르는 게 뭐죠? 입입니다, 입. 그러니까 입을 막기는 참 어렵더라, 그 말이죠. 이게 사람이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말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죠. 인정은 개, 위, 군중손이라. 사람들이 정부는 다 군색하게 굴다 보면 거기서 멀어지게 되더라. 이 소자는 이 그물을 보시면 그물 코가 촘촘한 것이 이게 이제 밀이고 이게 듬성듬성해서 왜 큰 공이나 걸릴 수 있게끔 그 큰 거 있죠? 그게 소입니다. 소원해진다 할 때 소원은 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 속뒷말로 쪼잔하게 굴면 다 멀어지더라 그런 말이겠죠. 거기까지 합니다.